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사연관차장은 가스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스 테마 왜 봐야 될까요? 일단 혹한기죠. 굉장히 네, 춥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영하 10도? 10도 정도는 춥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18도 이렇게 나와야 이제 춥다고 느낄 만큼 정말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일단 이 선정한 이유는 정부 쪽에서 가스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전력법 이런 것들도 같이 통과가 되면서 이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것에 원래 얘기가 나왔던 건 최대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라는 방안이 확정이 되면서 통과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일단 이런 공기업들 적자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들에게는 좋은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점점 더 금리 많이 올라왔고 정말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서민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만큼 에너지 비용을 올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한기가 다가오면서 점점 더 많은 이런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결국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기업들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올해 대비했을 때 최대 2배가량 인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당장 1월부터 네. 더 추워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서 일단 서민들의 무게를 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업에게는 실적 호전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입장을 저는 좀 다른 것들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누적 미수금 조기 회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금 인상 추진을 할 텐데 메가줄당 2.1원에서 2.6원 정도를 인상을 매 분기마다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럼 분기마다 지금 내고 있는 적자의 어떤 실적 부분이 호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뭐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가스 관련 종목들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흐름은 최근에는 굉장히 좋고요. 네.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이 10월과 12월 초에 바닥을 잡았어요. 3만 3천 원대에서 바닥 잡고 일단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기술적으로 121선 이평선까지 안정적으로 뚫어놨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여기 매물대까지 돌파가 된다. 3만 8천 원 정도 되겠죠. 여기가 돌파되면은 위쪽으로는 무주공산이에요. 어떤 차트가 나올 것 같느냐. 한국전력의 차트죠. 네. 네.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과정들에서 누가 샀는지 봐야죠. 네. 투신하고 연기금 이런 쪽들에서 이제 네. 수익률 게임이 붙어버린 거고요. 한국가스공사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들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거기다가 외국인들까지 붙으면서 개인들만 매도하니까 주가 올라가죠. 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가스주에서는 덜 올랐어요. 그렇네요. 많이 오른 걸 보여드리면 삼천리. 네, 이런 상황이고요. 네. 뭐 경동도시가스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서울가스. 대부분 가스주들은 뭐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이라는 계절적인 특성,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부에서 가스법을 통과시키면서 네. 요금의 인상 부분 때문에 이런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호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스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호주로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가스공사를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쪽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천리나 뭐 서울가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네. 한국가스공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내 LNG 수요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쵸. 거의 뭐 독점이죠. 독점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가스법 통과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금의 인상이 분기마다 메가줄당 2.1원에서 2.6원가량씩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영하 10도 이상의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나왔던 이슈가 있습니다. LNG에 탱크 관련돼서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라고 하면서 네네네. 이게 법원 쪽에서 일단은 한국가스공사의 건설사들 너네 582억 배상해라 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재무제표로
확정이 되면 반영이 되겠죠. 네네. 이 이슈도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LNG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블루수소, 친환경 쪽으로 가닥들을 잡고 있어요. 이게 공기업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하던 일만 하고 평생 밸류가 낮은 곳에 속해 있어야 되냐? 아니거든요. 수소 쪽으로 지금 가열차게 하고 있고요. 그게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창원, 광주 지역에다가 수소 자급자족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 18톤 정도 되고요. 연 6,500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6,500톤 연산으로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감이 잘 안 오시죠? 수소차. 물론 지금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근데 향후에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가는 거고요. 이게 100만 대 정도의 공급 가능한 양입니다. 연 6,500톤이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양이다라고 보이고요. 인근 LNG 기지 쪽에서 백완망으로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아요. 이걸 가지고 일단은 1차 수소인 그레이 수소 쪽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점점 더 기술 발달에 따라서 블루수소, 이런 쪽까지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 2030년까지 정부 목표에 거의 한 연 20만 톤 정도를 생산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쪽에서 담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121선 돌파를 안정적으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항대지만 올라갔을 때는 여기가 지지대예요. 그래서 혹시나 빠졌을 때 우리가 36,000원 중반대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손절은 10% 이내에서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손절하시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46,000원 부근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서 또 가스법이 통과되면서 수혜를 받고 주가가 내년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용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